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좌파 빨갱이들 뿐이 아니고 이게 우파 때문에 더 망해, 우파 때문에. 에?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예. 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 국민 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37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한다. 와! 그게 오늘 몇 대 국회의원 하셨어요? 18대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했고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했었죠. 최고위원도 하시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네.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지율이 우리 의원님이 1등을 하는데 세상에 위에서부터 다 카트해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딱 지명하니까 이건 분노가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 몇 군데가 경선 주민 여론 지지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리는 그림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 여론 지지가 높은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켜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원래 그려놓던 그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선에 원천 봉쇄를 하고 카드오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서 세우는 후보가 그래도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목감이 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좀 참겠는데 깜도 안 되는 그저 노세 당락이. 여러분 지금 우리 보수우파 정당의 하루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루의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 국회의원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없어. 전부 다가 노세 당나귀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노세 당나귀만을 하느냐. 말 잘 듣거든. 그저 위에 지도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라의 선량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책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대체 여의도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자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를 300여 명이 거의 다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좌파들에 대한 분노도 없죠. 좌파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지금 현재 저 범죄 수괴 이재명이를 저렇게 놔두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의 공천권은 사실은 공심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발이죠. 대표가 딱 틀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포진하고 있는 일부 윤핵관 발들. 그렇죠. 그들이 지금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핵관 더하기 한동훈까지 합해서 네. 공천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포위하는 공천을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은 절반 가까이를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권력의 단물을 빠는 데에만 항상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뭐냐. 다음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내가 내 정치 생명을 계속 국회의원 배치 달고 유지해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저 공천을 가지고 줄을 서고 용산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보건대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측은해 보입니다. 그럼 참 측은해 보입니다. 아니 선거 끝나면 또 박근혜처럼 또 탄핵당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현재 이번 만약에 총선의 결과가 저는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또 광화문 애국 태극기 세력 우리 자유통일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총선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총선 필패로 끝난다면은 바로 저들은
윤석열 정권을 이미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 그들이 내건 제일 첫 번째의 정강정책입니다. 바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는 대한민국은 나락과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넘겨줄 수 없다 해서 원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에? 제가 원래 부산진 을구입니다. 부산진 을구였습니다. 예, 부산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현장에서 출마해서 맞짱 뜨겠다. 네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강연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요. 반드시 자유통일당에서 여의도 국회 의석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황장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매기의 역할로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가 암울하고 참담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니면은 우선 작게라도 원내 교두보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다음 총선에 가서는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역사적으로 보수 우파 세력의 대대적 역사적 교체를 우리 자유통일당이 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하러 오늘 입당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덩어리가 내리꽂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있죠. 다 컷오브 됐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 여성 후보로서 사상 구청장 했던 송석희 후보. 송숙희 후보. 송숙희 후보라고 여성 구청장 출신인데 여론 지지도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도 다 경선에도 참여 안 시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누구를 심었느냐 하면은 30년 동안 부산 윤핵관의 집시 아바타 역할을 했던 모 인사를 거기다가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천이고 이게 제대로 된 공천입니까 여러분? 이게 불공정, 이게 공정 공천이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천이고 제가 보건대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보수가 개멸할 이거는 필망 공천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죠. 국민의힘 정당.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당 대표를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당직자 국장 출신 모 국장을 거기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동훈이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결국 자기 손으로 이미 한동훈의 눈에는 뭐냐면 자기 정권. 여러분 이번 보셨죠? 평생에 검사하고 윤석열 정권 우리 손으로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법무부 장관, 우리가 법무부 장관 시킬 때는 뭐하라고 법무부 장관 시켰습니까? 이재명 사법 처단하고 문재인 역사 법정에 세우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보면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칩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자,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정치 세력도 지도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마추어 한동훈이가 선무당 뭐 잡는다는 식으로 지금 잡고는 공천 칼날을 쥐고 지금 현재 이런 소위 정치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아니라든지 번영, 발전, 대한민국의 영광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 이번에 22대 국회 내에 국민의힘 의원을 내 좌파 의원들로 포진을 시켜서 그리고 내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되고 정권을 거머쥐느냐 여기에 저는 이미 잿밥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저는 잿밥에 마음이 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광화문에 동의 없는 뭐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자, 이제 그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부울경 40석, 부산에 저 경북대구 예, 25석인데 거기서도 사실 제일 1등 가는 사람들이 잘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분노하여 그분들을 다 연대하여 자유통일당으로 맞짱을 뜨겠다 이러한 예, 구상을 예, 이제 하시는데 예. 네. 제가 오늘 자유통일당을 입당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결단코 현재의 이 우파 세력을 가지고는 자유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한 보수 우파 세력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체에 견인 차를 해줘야 될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고 오늘부로 이제 자유통일당 당원의 입장으로 저는 우리 부울경 영남권 그리고 전국에 많은 그래도 쓸만한 보수 우파 세력의 소위 견마지로를 다할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유통일당이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일에 제가 초석이 되어서 맨발을 벗고 내가 뛰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시겠다. 전국의 선거대책위원장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듣고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홍케이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에 반드시 여의도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애국 세력을 반드시 여의도 국회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그 국민의힘 정당이 149석을 하고 우리가 51석을 하면 국민의힘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 법안을 통과 못하니까 한 석 차이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내가 볼 때 이 강화문 세력 내일 집회해보면 알지만 비례대표로만 우리가 30석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지역구에서 21석만 더 보태버리면 이거는 자유통일 되어버립니다. 이미 벌써 한동훈 저쪽은요 160석까지 할 수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51석만 해내면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목사님, 말씀 목사님 제가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네, 제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영광된 나라로서 후손에게 우리가 잘 물려주려면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도 계시고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이 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선진 중심 국가로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그리고 가장 전쟁의 화약고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걱정이 안보입니다. 두 번째 바뀌는 경제성장인데 경제도 안보가 지탱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북한 김정은이한테 나라 자유대한민국 다 뺏겨버리고 거기에 무슨 경제가 있고 우리의 경제성장이 있고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보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세력이
눈 씻고 찾아봐도 국민의힘이 여러분 아까 신혜식 대표님 아까 와서 잠깐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를 연방제로 끌고 가고 김정은이에게 북한에게 갖다 바치지를 못해서 온갖 지금 현재 공작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력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지금 현재 방패막이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초금 목표하는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제2의 국가 경제 세력이 출현한 걸 보셨습니까? 전부 다가 그때 한강의 기적 박정희 이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냥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벼랑의 끝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2의 경제 세력이 성장 세력이 떠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생각이 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어느 놈이 공천전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한테 줄을 서고 어느 계파에 줄을 서야 내가 다음에 공천 잘 받고 내가 초선 재선 삼선 계속 누리고 원내대표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내 가문의 영광 입신양명을 누리냐. 여기에 이것이 정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라의 국민이 먹고 살 솥단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성장의 여력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앞에 선두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LG, SK, 포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많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세계 무역 12대국, 7위 경제대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체 이 대한민국의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들의 수가 2,500개 정도 됩니다. 이 2,500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 현대, LG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기업 가치, 시가총액의 합과 미국의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죠? 그렇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한 개 회사와 시가총액 자산가치가 어디가 더 크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애플. 애플입니다. 세계 12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을 다 합쳐도 미국의 애플 기업만한 것을 하나 못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아까 말하는 세계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파, 구글, G, 아마존, A, 페이스북, F, 애플, A 이걸 보고 가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의 제안을 말씀을 자유통일당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한번 번영된 국가로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공개히 수락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세대를 잇는 제2의 경제성장 기적세대를 우리 자유통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파와 같은 회사들을 두세 개만 만들면 대한민국은 G2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자유통일당에서 견마지로를 다해서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만세!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일이. 그런데 낙순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광화문 수백만의 태국 애국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하고 해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우리의 행동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끝이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